8중구 부분은 아까 네. 반도체하고 연결해서 얘기하는데 사실 문재인 정부 때는 저기 그 모호한 전략적 모호성을 취할 수 있는 국제 토대가 됐어요. 국제 관계는 계속 변하는 겁니다. 수시로 네. 관계가 변하는데 예. 제가 얼마 전에 주일 그 미국 사령관 주일 미군 사령관이 14개짜리가 인터뷰를 하는 거 봤는데 우리가 불과 몇 년 전에는 일본에 우리가 주둔하는 전략적 목표의 첫 번째는 뭐냐면 일본의 영토와 주권을 보장하는데 방어하는데 첫 번째가 북한의 위협, 북한 핵의 위협을 견제하는 게 우리 주일 미군의 첫 번째 전략적 목표다 이렇게 네.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주일 미군 사령관이 지도를 거꾸로 이렇게 걸쳐놓으면서 중국을 놓고 일본은 폴란드고 그다음에 필리핀은 불가리아고 그다음에 대만을 우크라이나라고 상정을 해요. 이게 이 중국이 러시아고 그래서 지금 주일 미군의 첫 번째 전략적 목표는 중국의 팽창을 저지하는 거다. 전략적 목표가 바뀌었고 앞으로 21세기는 어떻게 기억될 거냐 하면 중국의 국제 질서를 끊임없이 깨려고 하고 도전하는 중국에 대항해서 우리가 국제 질서를 지킨 세기로 기억될 거다. 네. 생각이 바뀐 거예요. 상황이 바뀌었고 미국 정부의 기조가 바뀌었고 이 상황에서 우리가 좀 더 지혜롭고 우리가 국익을 챙길 수 있는 길로 가려고 하는 데 있어서 윤석열 정부도 생각이 틀린 건 아니다. 그 기조를 갖고는 있다. 갖고 있는데 예를 들면 때로 좀 미숙한 부분 너무 제가 봤을 때도 너무 빨리 중국에 대해서 포기한 부분은 있다. 근데 아까 얘기했잖아요. 반도체 부분 220억 달러를 적자를 보고 얘기하는데 이미 중국에서 한국 물건을 배제하기 시작했어요. 중국에서 한국에 대해서 수출 답이나 자기들이 이미 기술을 습득을 하고 난 뒤에 한국으로부터의 수입을 자국 내 자국산으로 대체하기 시작했고 이거는 문재인 정부 때부터 끊임없이 이제는 그 우리가 대중국 수출이 흑자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이제 역전된 거지 이게 누가 오더라도 이 상황이 이제 바뀌는 상황으로 오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는 공급사 답이나 뭐 이런 문제도 국제적으로 협쳐서 예. 어쨌든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는 게 저는 현실적으로 우리가 취해야 될 상황이다. 그러니까 조대원 생각이 듭니다. 조대원 의원님 말씀은 지금 미중 간의 패권 문제라든가 미국이 중국을 틀어막는 부분들은 국제적 흐름이고 미국 중심 속에서의 그 흐름을 한국은 쫓아가야 된다. 라는 게 1번 첫 번째 요지 같고 반도체 수출이 대중무역에서 적자를 계속 기록하고 있는 것은 원래 중국이 그러려고 했던 것이고 자기네 반도체 기술을 해서 자력으로 하려고 했기 때문에 당연히 나타나는 현상이다. 뭐 그러신 것 같지? 예, 뭐 지금 추세가 지금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뭐 말씀하신 부분 완전히 제가 뭐 공감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릴 수 없지만 네. 그 외교라는 것이 전체 흐름이 변하고 있다라는 게 어느 입장인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거기에 주체가 누구인지 우리 쪽에서 그 외교라는 부분에 그 현상이 어떻게 변한지 되는 건 우리 국익을 앞세워서 얘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네. 근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중국이 미국과 패권 전쟁을 벌린 지가 한참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미국에게 완전히 예속되고자 하는 이 이유에 이번 정부의 그 한미 동맹을 결속하자 하는 데서 우리 국익이 어딨냐를 따져봐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우리 국익을 챙겨가면서 한미 동맹을 하는 건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지금 중국과 뭐 모든 그 전체 세계 경제들이 뭔가 다변화를 이루고 있는 과정에서 우리도 그 환경에 따라야 된다고 말씀은 하시지만 실제로 무역 적자가 오는 부분을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지 않습니까? 피부로. 이러면 그걸 교정을 해야죠. 그리고 지정학 리스크라는 것 더 한반도의 이 긴장 고조를 시키고 있는 부분이 인태 전략으로 딸려가는 부분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대한민국은 계속해서 전략적 모성을 가져온 것이었죠. 근데 지금 완전히 이번 윤 정부 들어와서는 한미일이라고 해서 북중러와 완전히 적대적 관계를 유지하면서 오히려 새로운 신냉전으로 우리가 주도적으로 만들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두려움까지 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런 상황에서 중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저희가 그 신남방 정책까지 해서 다변화했던 그 과정도 지금 완전히 와야 되고 있는 부분. 이거 돌려놔야 되는 게 한반도에게는 도움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네.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에서는 지정학적 리스크만 더 키우고 있는 윤 정부가 실정을 하고 있는 거죠. 이거에 대해서 저는 솔직하게 얘기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일본과의 경제 얘기도 하시는데 소부장 전쟁으로 저희가 사실 그 독립적인 경제 자립도 60% 이상 올렸어요. 근데 이제 와서 오히려 일본
수출에 도움이 되는 소부장 해제 우리가 먼저 해줬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본은 지금 우리에게 내놓은 카드가 뭐가 있나요? 전혀 없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가지고 일본 무역과의 수출 뭐 이 경제 관계에 있어서 도움이 될 만한 카드가 있으면 좀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수출 관계에 있어서 일본과의 무역 규모나 베트남과의 무역 규모가 거의 비슷한 상황입니다. 근데 베트남 상황이 지금 굉장히 경제가 안 좋다고 그래요. 예. 그게 그쪽에서 진단하고 있는 건 한국 영향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 경제가 주변 경제 상황까지 굉장히 좋지 않게 하고 있는 부분이 저는 완전히 한미 일쪽으로 쏠려가면서 지정학 리스크를 높이고 있는 관계. 이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대탈 중국의 문제가 원인이 되는 것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고요. 중국은 우리가 경제적으로 굉장히 밀접한 관계잖아요. 그죠? 이것은 뭐 노태우 정부 때부터 해서 러시아하고 중국이 우리 한국 경제의 성장에 굉장히 영향을 미쳤고 수출과 수입에 사실 무역 관계가 있는데 윤석열 정권에서 러시아와 중국을 자꾸만 적대 정책으로 가는 거, 이 문제 경제하고 밀접히 관련이 있다. 뭐 그런 말씀입니다. 당연하죠. 일본도 사실상 우리가 이미 실질적으로 GNI 같은 경우는 추월했다. 근데 그건 한일 관계를 그렇게 열어서 지금 한국 기업과 한국 뭐 무역과 한일 무역 관계에 있어서 무슨 그렇게 도움이 되느냐. 선생님, 제가 알고는 일본은 지금 우리가 무역 적자거든요. 일본 상대로 해서는요. 이런 걸 개선하는 측면에서 중요한 거 아니냐. 뭐 그런 반론인 것 같은데 어떻게, 이 문제 조대훈 위원장님 얘기만 듣고 네. 다른 주제로 넘어가죠. 예. 예. 사실. 그 반도체만 하더라도 반도체는 규모가 너무 큰 산업이다 보니까 예. 그동안 세계에서 다 분업화가 됐어요. 예. 예를 들어 미국이 설계를 하고 일본이나 독일에서 장비를 제공하고 네. 만들어서 그다음 한국은 생산, 감수 이 단계를 해서 수출 판매하는 거예요. 근데 미국이 이걸 그동안은 봤을 때 할 수 없어서 안 했던 게 아니라 가장 부가가치가 많이 남고 자국 경제에 도움이 되는 게 설계이기 때문에 설계만 잡고 있으면 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네. 근데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뭐라고 했습니까? 대놓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번에 백악관에서도 그 한국 동맹국을 이제 미국 기자가 동맹국을 압박해서 네. 관계를 해쳐가면서 우리의 이익만 찾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걸 이제 야당에서는 그거 하나 가지고 봐라 우리 기자도 못한 걸 미국 기자가 했다. 어느 나라 기자든 진보 보수가 있고 정권이 비판적인 기자가 있는 거예요. 근데 바이든이 그때 단호하게 여유롭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반도체는 우리가 개발하고 우리가 생산해서 전 세계를 장악했던 곳이다. 과거에는 40% 이상 우리 제품을 썼는데 네. 지금은 우리 제품이 10%도 안 된다. 그거 다시 갖고 오겠다. 왜? 우리는 설계를 갖고 있으니까. 그럼 미국하고 저항해가지고 그럼 우리가 그렇게 자신 있으면요. 난 그 생각이에요. 중국은 이미 설계부터 장비 생산 감수까지 하려고 자국 내에서 자국하고 우호적인 공급망을 구축하기 위해서 벌써 따라가고 있어요. 그 기간을 더 단축해가지고 미국을 잡고 싶었는데 미국이 보니까 따라잡힐 것 같으니까 미국이 아 저걸 더 키워줬다가는 뭐 하면 우리 저기 노동자들 그 기술자들 빼가지고 우리보다 한 10배의 돈을 줘서 빼가고 기술 빼가고 이러니까 아 지금 이 시점에서 중국을 누르지 못하면 우리가 역전될 수도 있겠구나. 미국이 이렇게 판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하고 장사를 하지 않으면 설계 장비가 안 되는데 어떻게 생산을 합니까? 우리가 그렇게 자신 있으면 야당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그렇게 자신 있으면 중국과 같이 가야 되겠다 싶으면 중국도 이걸 지금 생산하려고 설계부터 장비 다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이게 몇십 년 더 미국이 뒤쳐질지는 모르지만 그러면 우리도 중국한테 미국을 버리고 중국한테 붙으면 되는 거예요. 거기서 설비 받고 장비 받아가지고 생산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줄까요, 근데? 안 해주죠. 그러니까 나름대로 기업에서도 판단을 할 때 그럼 양쪽에서 최대한 기업인들 양쪽을 양쪽에서 줄타기를 하면서 우리가 최대한 이익을 얻으려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지금도 하고 있고 예. 하고 있는데 어쨌든 정부에서는 미국 편을 좀 들어주는 모양새를 취하더라도 기업들은 이걸 바탕으로 뒤에서 중국을 달래면서 또 물밑에서는 중국과 같이 가는 방향을 모색을 하고 있을 것이다. 알겠습니다. 이것도 안 해서 정말 결과가 네. 나중에 한국 경제가 뭐 폭삭 망해가지고 야당에서 바라는 것처럼 이런 네. 이런 결과가 최악의 결과가 나오게 되면 아니 소장님 말씀대로면 중국에다 우리가 같이 투자도 하고 말씀하신 대로 교류를 해야 된다 하는데 안 하니까 문제라는 걸 지적하는 거고요. 완전히 등 돌리고 있는 그래요. 상황 아니냐고요. 알겠습니다. 이게 뭐 그것도 예. 없죠. 이 주제는 이 정도로 그러니 아주, 문제죠. 예. 같이 해야 된다라고 이제 좀 나름대로 정리를 해주신 것 같은데.